우리 오 박사님께 좀 궁금한 점, 하고 싶은 점들이 있으시대요. 노트가 두 권이에요. 네, 어떤 질문이 있으시죠? 빨간색 프로스. 네. 일단 승범이한테 그 이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거를 알려줘야 될지, 그걸 또 알려준다고 하면 또 언제쯤 알려주는 게 좋은지. 네, 맞아요. 참 고민이에요. 네. 갈등이 되고요. 그래서 물론 일정한 나이가 되면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할 때는 알려주는 게 맞죠. 네. 그러나 어렸을 때는 이 진단 명칭 워딩이 중요하다기보다는요.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오히려 편견을 갖지 않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으면 네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떨 때 좀 당황스럽고 잘 모르겠고 그런 어려움이 있긴 있어. 근데 그게 네가 성격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야. 이거는 조금씩 배워나가야지. 이렇게 해서 아이가 자기에 대해서 좀 비교적 잘 아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 대한 편견이 안 생기죠. 네. 네. 그리고 또 이런 이제 많은 질문들도 하세요. 얘가 그래도 엄마 아빠 좋아하니까 엄마 아빠랑 함께 굉장히 많은 걸 좀 경험시키고 싶어요.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세요. 저는 지나친 외출 별 도움 안 됩니다.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별 도움 안 됩니다.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그렇다고 아이를 집에만 데리고 있으라는 뜻은 아니에요. 왜냐하면 얘네들은 자극 양이 많거나 종류가 많거나 복잡한 자극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이걸 잘 다루질 못해요. 그래서 밖에 나가서 놀이터에서 모래놀이를 하고 놀려면 그 놀이터를 자꾸 가는 게 맞아요. 똑같은 놀이터로. 그래서 거기 가서 아이가 조금... 일단 처음에는 막 낯선 곳에 가면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여러 번 가면 그 공간이 좀 편해져요. 그리고 나면 그다음에 재미를 느끼는데 오늘은 이 놀이터, 내일은 아쿠아리움, 모레는 놀이동산 이러면 하는 거지. 네, 그러면 이제 아이가 어떤 경우는 도움이 안 되기도 해요. 아버님 크게 고개 들어볼까요? 일주일 좀 하셨나 봐. 계획이 있으셨나 보다. 아무래도 좋은 경험도 시켜주고 싶으셨죠. 예. 한 달에 한 주 빼고는 거의 매주 주말에 놀러를 다녔던 것 같아요. 아, 그랬구나. 새로운 게 이제 새로운 걸 좀 뭔가 보여주면은 좋겠지 싶어서. 도움이 되겠다 싶었구나. 예. 진짜 뭐 한옥마을도 가고 놀이공원, 동물원. 갯벌 체험. 그 남편 다 해주고 싶지. 그래, 해주고 싶어. 그러니까 아이는 조금 경험이라기보다는 조금 오히려 좀 두려움, 그런 무서움이 좀 있었겠네요. 클리어. 그냥 깔끔하게 클리어. 이렇게 질문도 많이 생각나시고 또 2주 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그 2주 안에도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벽처럼 막힌 그런 시간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. 어떤 어려움이 또 있으셨는지 함께 보고 어떻게 도움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반가워요. 안녕. 들어오세요. 안녕. 쌤이 갔네. 이리로 안녕하세요. 우리 친구들 몇 살이에요? 반가워요, 친구들. 안녕하세요. 친구들 안녕하세요. 애들 좋아하는 거 봐. 앉아서 볼 수가 없어. 귀를 막아서 볼 수밖에 없어. 친구들 대답의 소리가 너무 커요. 소리에 이제 예민한. 이제 모든 게 자극이에요. 행복한 아침. 귀를 막아주세요. 우리 토순이 토순이. 아야.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, 토순아? 뭐야, 내. 어머. 뭐야, 내. 뭐야. 아, 그게 무슨 소리야? 다 죽어야 된다니. 토순아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내가 죽어야 된다. 오늘은 내가 죽어야 된다. 자, 승범아. 그 내용을 하는 건가? 헐.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, 지금. 나는 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심하게 표현하게 되는 걸까? 그 친구야. 어? 네가 두렵고 화가 나는 기분은 알겠어. 그런데 막 소리 지르고 화내면 안 되는 거야. 그러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너를 오해하게 되고 다 너를 싫어하게 될 거야. 그럴 때일수록 차근차근 말로 하면 되는 거거든. 나 너무 두려워. 나 화가 날 것 같아. 이렇게 말이야.
근데 난 그게 잘 안 되는 걸. 너도 모르게 그렇게 격하게 표현되는 거 나도 한 번 더 이해해 보려고 노력할게. 사람을 이해하는 주라고. 너도 노력해야 될 게 있어. 뭔데? 아까처럼 막 소리 지르면서 화내지 않기. 노력할 수 있어? 노력해 볼게.